사실 오늘 첫 시간이어가지고 좀 뭔가를 쌈박한 걸 준비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네 쌈박한 선배를 한번 준비해 봤어. 쌈박 네 선배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올라와. 내가 소개할까? 너가 소개할래? 선생님이 해주세요. 아 그래? 예를 들어 나 오늘 얘 처음 봐. 선생님도 오늘 한 2시간 전에 처음 본 아이야. 인강생이야. 인강을 듣다가 이제 게시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썼는데 진짜 소름 돋았어. 내가 얘를 게시판에서 막 질문을 받아주면서 항상 여학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응 그래 인기야 막 이러면서 여학생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딱 봤는데 남학생인 거야. 깜짝 놀랐네. 그래서 놀러 왔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대박인 거야. 그래서 너네한테 얘기해 줄게 많겠다 싶어서 데려왔어. 형은 이번에 수능을 봤고 원래 너 성적이 얼마에서 시작했다고? 3, 4, 5, 5요. 그랬는데 고3 때 어떻게 올랐다고? 부끄러워, 알았어. 고3 때는 수능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험은 전부 다 서울대 갈수 있는 상위 1% 0. 몇 프로지? 그렇게 올린 케이스? 진짜 깜짝 놀랐어. 근데 수능이라는 과목은 내가 생각한 것만큼 사실 잘 나오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수능 때 조금 삐끗했지만 열심히 하면 어떤 형태로도 잘 된다고 했지? 네. 그래서 수시로 이번에 아 물론 수능에서 국어는 잘 봤어. 네, 맞아요. 국어장? 말해 빨리. 국어는 98점 받아서 잘 100분위. 100분위는 그냥 100이 100 나와요. 누구 덕분에? 민정쌤 그렇지. 아니야, 얘가 아까 나한테 얘기한 맞아요. 거란 말이야. 내가 네, 시킨 거 민정쌤 아니야. 이 덕분입니다. 거지들이 진짜. 그렇게 놀랐고,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수시로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를 합격해서, 너무, 너무 좋아. 너무 짱이지. 그래서 좀 얘가 성적이 진짜 많이 오른 케이스여서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어서, 원래부터 뭐 잘했던 애들이야. 원래부터 잘했겠지만, 형 같은 경우는 진짜 놀랍게 이번에 성과잖아? 3, 4, 5, 5? 네, 오, 탐구 두개다 오예요. 5, 5.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오리를 봤지? 애들한테 얘기 좀 해줘. 내 옆에 있을까? 약간 비켜줄까? 좀 괜찮아요. 아, 상관없어. 편하게 얘기 좀 해줘. 안녕하세요. 1% 반 친구들이라고 해서 진짜 잘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제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일단 제 얘기를 조금 먼저 해줘야 할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뒤에 하는 이야기도 제 앞에 이야기를 좀,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수험 생활을 보냈는지를 좀 알아야 이제 그 뒤에 이야기도 조금 더 여러분이 알아듣기 쉬울 것 같아서. 일단 처음에 저는 이렇게 주변 인식상 그렇게 막 좋은 학교에 진학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 그냥, 네, 고등학교가? 그냥 저희는 비평준화 일반고여서 이제 그냥 저는 상위권을 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죠. 근데 처음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이게 저는 모의고사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모의고사를 봤어요. 근데 이게 3, 4, 5, 5가 나왔는데 그 지금 생각하면 진짜 끔찍한 점수인데 이게 네. 아 지금 그렇게 받았으면 울어야 돼요 수능에서. 근데 그 점수를 받고도 이게 내가 지금 어느 대학에 가는 수준인지를 모르니까 그 당시엔 되게 해맑았어요. 이게 어머 5가 세 개나 있어. 이러면서 이게 5가 좋은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진짜 해맑았다. 진짜 해맑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근데 약간 저도 그때 걱정이 없었던 게 1학년 1학기 때 내신이 1.2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내신상 갈수 있는 성적을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실 때 진짜 완전 들어본 대학교인 거예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중간에 사설 모의고사를 한번 봤는데 비슷한 성적이 나왔죠. 근데 그러면 추천 대학교가 뒤에 사설 대학교 나오잖아요. 사설 사설 모의고사는 보면 모의고사는. 항상 뒤에 나오잖아. 근데 다 처음 보는 대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희 그 지방에 이제 아까 그러니까 제가 사는 지역에 어떤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 이름이 있어가지고 어머 여기를 갈수 있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아, 집 가까우니까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예 성적에 대해서도 그런 관념이 없었고, 저희 선배들도 정시를 준비하는 선배들이 별로 없고 대체로 이제 수시로 끝내려는 선배들이 많아서 맞아. 이게 제 성적이 이렇게 나왔는데 선배들이 아, 그 정도면 괜찮아? 막 이렇게 말해주니까 아, 나 괜찮구나 이렇게 아, 고등학교 생활 아직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2학기 내신이 나왔는데 중간고사까지만 봤을 때 내신이 1.6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1.2에서 1.6도 전 되게 높은 내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근데 이제 그 순간에는 1.2에서 1.6으로 떨어지니까 뭔가 뭐지? 어? 나 괜찮은데? 막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왜 떨어졌을까? 하면서 이제 아 내가 수시만으로 어디 비벼보기는 약간 무리가 있구나 하는 생각에 이제 정시 공부를 1학년 때 시작을 했어요. 1학년 2학기 때. 이제 1학년 2학기 때 정시 공부를 시작했는데 아 저는 3, 4, 5가 그냥 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진 줄 알았는데 나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는 뭣도 모르고 이제 막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선배도 마땅히 없고 맞아. 이러니까 전 약간 맨땅에 헤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를 꾸준히 이제 사설 모의고사도 보고 이제 기숙사 내에서는 저희 기숙사가 자리가 성적순이거든요. 모의고사 성적순 1, 2, 3등, 4등, 5등 이렇게 쭉쭉쭉 앉아요. 너무 그러니까. 너무 인권침해 아니야? 성적을 이렇게 앉힌대. 1등, 2등, 3등, 4등. 그러니까 이게 어느 자리에 앉았는지 보면 몇 등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앉으니까 그 자리 배치를 하기 위한 시험을 또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험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약간 오기라는 것도 생기고 처음에 제 자리가 근데 제가 그 내신이 조금 좋다 보니까 내신을 섞어서 넣을 때가 있어서 그때 6등이 연가 앉아 있었거든요. 남자 6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약간 저 1등 자리를 한번 앉아봐야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온 중학교 애들 중에 제가 제일 잘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중학교 나온 학생들 자체가 애초에 그런 성적에 대한 그런 정보가 좀 부족했죠. 근데 지금 후배들은 되게 잘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완전 어안이 벙벙했는데. 근데 다른 중학교에서 온 애들이 1, 2, 3, 4등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쟤네는 뭔데 저렇게 잘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뭔가 1등 자리를 앉아보고 싶었어요, 제가. 그래서 되게 열심히 공부했어요. 거의 제가,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도 물론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라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공부에서 양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저보다 잘하는 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이기려면 물론 이긴다는 표현이 약간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아이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그 아이들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 그 성적을 받기 위해 지금까지 공부해온 총량을 따라잡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맞아. 그러니까 더 조금 공부해서 걔네보다 잘 보는 건 욕심이에요. 그래서 맞아. 저는 걔네들을 따라잡아야 되는데 정작 기숙사는 다 같은 학습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숙사는 학습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 내에 공부를 하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니까 양으로서는 제가 잠을 줄이지 않으면 걔네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 잠깐만 얘기 하나만 추가해도 돼? 네. 이 말에 완전 동의하는 게 그 말이 너무 좋았어. 그만큼 하지 않고 오르기를 바라는 건 욕심이라는 말. 그 말이 진짜 되게 좋았어. 아니 칭찬 아니 진짜 애들 가르쳐보면 내가 가르쳤을 때 고3 올라가 요맘때야 어떤 여학생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다가 울기 시작하는 거야. 또르르르. 근데 나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 물어봤어. 왜 울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가 자기는 마음이 너무 급하고 성적을 너무 올리고 싶은데 자기가 수학 한 문제를 풀 동안 옆에 있는 공부를 너무 잘하는 같은 학교였거든. 여건데 이 친구는 자기 한 문제를 풀 동안 뭐 한 다섯 문제, 여섯 문제를 푼다는 거야. 그럼 3시간을 공부하면 어마무시하게 많은 차이가 나잖아. 근데 자기는 지금 제가 자기보다 잘하는데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양의 문제를 푸니까 앞으로도 제가 더 잘할 거 아니니.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누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어릴 때부터 가르친 애들이거든. 야, 예비고일 때도 쟤는 저렇게 공부했어. 너 언제부터 공부 시작했어?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네가 억울하면 더 하면 돼 라고 이야기했거든.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을 때는 결과만 보면 안 돼. 쟤 전교 1등이네. 되게 좋겠다.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뒤에 있는 2년의 시간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화려한 자리에 있을 때에는 그만큼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 네가 그 사람이 되고 싶으면 너도 그만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넌 어떻게 했어? 아, 저는 그래서 일단 잠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잠을 줄이기로 했어요. 근데 평소에 저희 기숙사 수면 시간이 그러니까 씻는 걸 최대한 빨리 씻고 최대한 늦게 일어나면 7시간을 잘 수 있고 딱 정시를 지키면 6시간 취침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대체로 6시간 반 정도를 잤는데 이게 6시간 반 정도면은 많은 수험생들이 그만큼 자는 수험생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저는 너 몇 시간 자? 4시간? 너 몇 시간 자? 4시간? 너 몇 시간 자? 몇 시간 자? 그냥 자. 굉장히 현실적인 남학생. 종친다. 좀 이따 또 종치겠네. 하여튼 4시간. 자고 싶은 대로. 큰일 나, 김우아. 안 돼. 지금 봐, 이거 봐, 열심히. 넌 몇 시간? 아, 저는 그래서 수면 시간을 처음에는 그땐 젊어서. 아, 그땐 젊어서. 파격적이게 2시간으로 줄였어요. 근데 이게 24시간 중에 2시간 수면? 네, 2시간이에요. 왜냐면 학습 시간에 졸면 저희 기숙사는 이름을 불렀거든요, 방송으로. 그러니까 근데 학습실에서 방송으로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에 자면요, 그 다음 시간에 일어서 있어야 돼요, 한 시간을. 그러니까 일종의 벌칙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 시간에 제가 자면 그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이름 누구 일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불리는 게 너무 싫어서 저는 애초에 안 잤어요. 그러니까 그럼 24시간 동안 2시간만 자는데 생존이 가능해? 그리고 저 2시간만 자면요 밥 먹고 나면 죽거든요. 밥 먹고 나면 죽어서 밥을 빨리 먹고 10분 정도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근데 잠이 들면 깨서 바로 공부를 못하니까 잠자다가 깨면 멍한 상태 때문에 공부를 바로 시작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있었는데 눈 감는 게 생각보다 피로 회복에 좋아요. 그건 맞아. 가만히 눈 감고 있는 게 생각보다 잠 깨는 데 좋거든요. 그래서 눈 감고 밥 먹고 10분, 점심에 10분, 그리고 저녁엔 20분 정도를 잠깐 눈 감고 있었어요. 그러면 총 2시간 반? 네, 제가 공부를 안 하고 눈 감고 있었던 시간은 2시간 반이죠. 그러니까 1학년 때. 근데 여러분한테 이렇게까지 하라고는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성적이 낮았는데 빨리 올려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하면 나한테 혼날 거야. 진짜 이거는 몸이 상할 수 있어. 네, 그래서 이따가 몸이 상했는데. 몸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렇게 스파르타하게 달렸어요. 스파르타하게 달려서 근데 2학년부터 모의고사에 1보다 큰 숫자는 없었어요. 쭉. 그러니까 항상 1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그 모의고사라는 거 보면. 근데 1학년 때 11월 모의고사는 그때 111 받고 탐구가 25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전히 5는 있네. 네, 여전히 5는 이게 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빨리 떨어져 버릴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공부를 하고 2학년 때 쭉 잘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특정 시간이 되면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하다가 이제 어느 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이게 원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위염이 있어요. 근데 수면 시간이 적고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제가 위염이 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밥을 먹고 나면 그 이후로는 뭐라 그러지? 공부를 하기 위해 이렇게 몸을 숙이면 이렇게 목이 너무 따가워, 위액이 역류해서 따가워서 이제 공부를 못할 정도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제가 2학년 때 시험 보다가 중간에 위경련이 와서 시험 한 과목 못 보고 뭐 이제 이런 일도 있을 정도로 이제 위가 많이 상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잠깐 시끄럽지? 이 PPT 꺼지는 소리 때문에 영상에도 시끄러워요? 아니 괜찮아요? 좀 있으면 꺼질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제 제 선택은 1시간을 더 자자였어요. 1시간을 더 자자. 왜냐면 더 자는 건 너무 불안했어요. 왜냐면 제가 올 1등급이 나와도 뭔가 이게 제 실력이 아닌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리고 항상 문제집을 풀면 틀리는 게 생기잖아요. 근데 약간 맞아. 그때 제 욕심은 어떤 문제를 풀어도 틀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되게 어이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근데 당연하지.
말도 안 돼요. 그 틀리라고 되는 문제도 있는데. 맞아. 그러니까 이제 어쨌거나 그땐 그런 욕심에 어떻게든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에 계속 공부를 했어요.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첫 3학년 때 모의고사를 보고 그때 국어가 엄청 어려웠단 말이에요. 맞아. 첫 3월 모의고사 1등급까지 90점이었나? 그랬어요. 물론 재학생들끼리만 본 거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딱 90점을 받았거든요. 그때 국어를. 그래서 근데 처음에 시험이 끝나고 나서 나오는 예상 등급 컷으로는 제가 2등급인 거예요. 그때 더 충격을 먹었죠. 그래서 다시 2시간으로 수면 시간을 줄였어요. 미쳤나?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위가 그러니까 제 몸 상태가 버티는 상태가 못 된 거예요. 왜냐면 이게 2시간이라는 게 말이 2시간이죠. 이게 진짜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고3 때는 스트레스를 2학년 때보다 더 받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더 공부에 대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몸이 더 안 좋아졌었거든요. 근데 막상 까보니까 올 1등급이고 그래서 그냥 다시 또 수면 시간을 줄이고 이렇게 제 성적의 유동성에 따라서 수면 시간을 두세 시간에서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유지가 가능한 게 일주일에 하루는 6시간을 잤어요. 일주일에 하루. 다른 애들은 매일 6시간 자고 일주일에 하루 2시간 낮잠에 자.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원래 잠이 좀 많았거든요. 제가 원래 중학생 때는 그러니까 저녁을 먹고 아침 일어났는데 아침을 먹어야 될 타이밍인데 자꾸 엄마가 점심을 먹자고 하니까 점심 한 6시 반쯤에 밥을 먹고 그 다음날 2시 일어나고 막 이렇게 밥 먹고 바로 자서 2시 일어나고 이렇게 이런 생활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잠이 많았는데 이게 잠이 원래 제 체질이랑 또 달라져서 이게 진짜 그때는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좀 공부를 남들이 듣기에 조금 헐 이렇게 공부를 해보는 게 나쁜 경험이 아닌 게 다 끝나고 나면 되게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지켜줬으면 하는 게 딱 하나 있는데요. 그게 써.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여기 TCC에서도 비슷한 말 한 선배가 있었어요. 열심히라는 말을 자기에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오늘 열심히 했다 하면 자기 자신이 안주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하루의 목표가 어제보다 많이 하자, 어제보다 효율적이게 하자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장하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게 아 오늘 열심히 했다 하면 그 다음날 열심히 했다로 끝나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했다가 안 되고 그러니까 열심히는요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 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후배들도 저한테 공부 어떻게 해요 물어봐 놓고 저 요즘 되게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이렇게 얘기할 때 속으로 그 아이에게 말을 못하지만 너가 열심히라고 생각하니까 안 오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 후배가 지금 네 영상 보고 깜짝 놀라겠다. 근데 좀 많이 친해서 괜찮아요. 그 열심히라는 건요 되게 수능이나 혹은 대학 결과가 끝나고 내 생활을 돌아봤을 때 아 그게 열심히였지 이게 열심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평소에 아 나 오늘 정말 열심히 했다 열심히는 나 스스로 열심히일 뿐 남들 시선엔 열심히가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작년 언니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1퍼반 언니한테 야 역시 내 성에 차는 애 하나도 없어. 아니, 물론 내가 워낙 잘하는 애들을 많이 가르쳐서 기본적으로 내가 약간 그러니까 상위권에 대한 역치가 되게 높은 걸 수도 있어. 물론 그렇긴 한데 사실 내 성에 차는 애가 없어. 올 2학년 지금 예비고생이 전체 중에서도 뭐 한 명? 딱 그 한 명 정도. 그거 말고는 뭐 없는 것 같아.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애들이 나한테 막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그 되게 멋있는, 준비했니? 열심히라는 말은 올해 딱 끝나고 나서 아, 내가 열심히 했었지. 그리고 얘네들아 수능 끝나고 나면 시간 진짜 너무 많아. 진짜 시간이 너무 많아. 애들이 뭐 해야 될지 모르겠대. 어차피 이렇게 드라마 몰아볼 줄 알았으면 고3 때 보지 말걸. 얘네 너무 많이 한다니까. 그치? 진짜 아니, 너무 하고 많이 싶은 거 진짜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약간 제가 좀 느낀 게 저는 원래 성격이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그냥 대학 하나만 보고 정말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약간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것도 이제 주변에서 저를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 성적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게 부담스러워 공부한 것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그렇게 열심히 막 부지런히 이렇게 모든 시간을 보내려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제가 수능 끝나곤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수능 끝나니까 하고 싶은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안 나가는 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집 밖으로. 이불을 벗지 않아도 되는 게 하고 싶은 일이고. 이불 밖은 위험하니까. 네, 아 이게 그렇게 돼요. 위험해. 저 되게 보고 싶은 드라마가 되게 많았어요. 되게 저희 때 어떤 드라마가 좀 유행했냐면요. 태양의 후예랑. 맞아. 그리고 막 응답하라 시리즈들이 맞아. 되게 유행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제가 정말 보고 싶고 맨날 인터넷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막 이렇게 막 그런 게 항상 떠요. 이렇게 실시간 검색어 같은데. 그러면 이제 보고 싶다. 이제 그걸 참고 수능 끝나고 다 봐야지 하고 다운을 다 받아놨거든요. 근데 한 개도 안 봤어요 아직.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를 키는 게 너무 귀찮아. 아주 대박인 게 또 어떤 누나가 정시 상담을 왔다 얘기하다 나한테 막 선생님 내가 밥을 사줬거든 누나가 놀러 와서 그래서 밥 먹을래? 밥 먹었니? 안 먹었죠 당연히. 그래서 밥 먹으러 가자. 선생님 저 요즘 하루에 주스 한 잔 마셔요 이러는 거야. 아무것도 안 먹고 주스 한 잔 마신대. 그래서 내가 진짜? 살 엄청 많이 안 빠졌는데? 그랬더니 그 주스 한 잔 마신 칼로리도 안 쓴대. 하루 종일 딱 누워 한 하루 종일도 뭐 일단 한 5시간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19시간 자니까 5시간은 그냥 손톱만 이것만 하는 거야 누워서. 그럼 수능 끝나면 그렇게 잉여로울 수가 없어. 그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돼. 근데 그게 수능 전에는 왜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싶거든요. 근데 이게 수능이 끝나면 하고 싶은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막 수능 끝나면 뭐 이거 하면 재밌을 것 같고 이거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렇잖아요. 근데 수능이 끝나면 그냥 안 하는 게 제일 행복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원래 지난주 토요일인가? 한 오후 1시쯤에 일어났어요. 오후 1시쯤에 일어나서 그 엄마가 그때는 집에 없어서 밥을 안 차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점심 안 먹어야지 하고 저녁 먹으라고 엄마가 부를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천장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그 잉여로움이요. 그 시간이 좀 심심하긴 한데 제가 이제 밥 먹으라고 일어서잖아요. 그럼 제가 그 전에 여유로웠다는 사실이 좀 행복해요.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돼. 그게 그럼, 행복한 그러니까 일이에요. 공부해. 지금은 공부해. 이게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오빠 2시간씩만 자고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행복한 거야.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겨우 잘 안 나왔어.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져. 자기가 이런 시간 보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또 공부랑도 도움되는 얘기 좀 해줘. 뭐 한 게 제일 도움 많이 됐어? 너 혼자 어렸을 때? 저는 일단 제가 가진 공부의 뭐 비법?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약간 양으로 밀어붙였잖아요. 두 시간 자고 그렇죠? 나머지 왜냐면 저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잘 몰랐으니까.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저 혼자 공부하다가 터득한 건요. 일단 첫째는 같은 문제집을 여러 번 푸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 되게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같은 문제집을 푼다는 게 똑같은 문제집을 여러 권 사서 여러 번 푸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한 권을 사요. 그리고 이제 문제집을 한 번 쭉 푸는데 일단 목표는 끝까지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끝까지 안 풀고 버리는 문제집이 제일 많아요. 맞아. 그리고 실제로 영문법서 같은 거 보면 도치 이런 게 제일 뒤에 있어요. 책 뒤에. 도치가 어려운 개념이 아닌데 책을 한 번도 끝까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수능에 도치가 나오면 애들이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끝까지 보기가 목표고요. 그러니까 일단 끝까지 보고 나서 한 번 풀 때 약간이라도 긴가민가 있으면 저 다 별표를 쳐서 표시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책을 다시 볼 때는 틀린 거랑 별표 쳐놨던 걸 다시 봐요. 왜냐면 이미 제가 확신해가지고 푼 거는 다시 굳이 안 봐도 괜찮아요. 맞아. 혹여 까먹으면 새로운 문제집에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책을 저는 세 번 정도를 그렇게 돌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렸는데 틀리는 문제가 나와요. 선지가 다섯 개인데 네 개를 다 다른 걸로 골랐는데 이게 답인 경우가 나오기도 하고 별표가 계속 남아있는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나중에 제가 뭔가 이상한 시각을 가지고 있거나 평가원이 요구하는 그런 접근을 못하고 있을 확률이 커서 그때는 해설지를 보거나 아니면 선생님께 직접 가서 질문하는 형태로 문제집을 해야
그 문제집은 끝난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 그 전에는 해설지를 안 봤어? 첫 번째나 두 번째 볼 때는? 네. 저는 웬만하면 잘 안 보려고 했던 게, 그 정말로 아예 접근을 못 하겠으면 힌트를 얻기 위해 본 적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내가 이게 왜 이렇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맞아. 그 고민을 통해 해답을 얻어야 오르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너네한테 얘기했지만 해설 잘 모른다고 그냥 휙 읽고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그건 그냥 남의 지식인 거야.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 또 이렇게 보면 또 틀리고 또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나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 선배들이 해설지를 아예 안 보이게 채워놓는데. 그러니까 쉽게 공부하면 쉽게 잃어. 그러니까 좀 모르겠네? 뒤지고. 좀 모르겠네? 뒤지고. 이러면 당장은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내 실력이 오르진 않는 거니까 나도 이 말에 되게 동의해. 해설지를 가급적 보지 않는 걸로. 그리고 해설지를 본다면 그건 내 생각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용도지 모르는 건 해설지로 답을 찾진 않았으면 좋겠어. 고민할 만큼 고민하고 나서 보는 게 훨씬 도움돼. 알았지? 아, 그리고 기출문제집 풀 때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말하는 건데 기출문제집 고르실 때 웬만하면 선지별 선택 비율이 첨부되어 있는 교재를 고르시는 게 잠깐만 이 음악 때문에 너무 오랜만에 듣겠다 애들 이 음악 소리 그치? 내가 소리를 끄고 왔어야 되는데 얘기해줘. 아, 그 선지별 선택 비율이 있는 책을 고르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제가 이걸 틀렸는데 이게 예를 들어 옳은 건데 옳지 않은 것이라고 써 있어서 제가 틀렸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아 이건 실수구나. 이렇게 아 내가 눈을 뺐다 닦아서 다시 넣어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 그렇게 생각했니? 이상한데 이 새끼. 근데 그게 오히려 어쩌면 함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지 비율을 봤는데 저랑 같은 답을 되게 많은 아이들이 골랐으면 그건 평가원이 판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선지별 정답율을 보고 내가 지금 진짜 실수를 한 건지 혹은 내가 그냥 진짜 함정에 파놓은 걸 내가 실수라고 착각한 건지에 대해서도 맞아.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파일한테 그런 거 많이 했잖아. 민정쌤 강의는 좋아해요. 그래 고맙다. 아니 근데 파일한테 마지막에 한 게 이거긴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매력적인 애들이 많이 고르는 매력적인 오답들이 있거든. 근데 그 연습을 지금 해놓은 거 되게 좋긴 하지. 그 다음에 이거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해주지 않은 공부 방법인데요. 오답 노트를 좀 특별하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답 노트 쓰고 아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어요. 잘하니까. 저는 오답 노트를 그냥 중학교 때 알던 방식으로 쓰고 한 번도 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노트가 일단 한 번 쓰고요. 다시 보고 싶을 때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썼나? 급으로 진짜 몰아져가요. 왜냐면 오답 노트라는 게 솔직히 약간 숙제 개념이잖아요. 되게 하기 싫은데 써오라고 하니까 아씨 뭘 써 이러면서 쓰게 되는 게 오답 노트예요. 왜냐면 이게 좀 많이 틀리잖아요. 제가 처음 1학년 때 많이 틀려봤잖아요. 근데 담임선생님이 오답 노트를 쓰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몇 개 틀린 줄 알고 오답 노트를 쓰라고. 아 이게 진짜 이게 하루 만에 할 양이 아닌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오답 노트 쓰는 게 너무 짜증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오답 노트를 조금 영리하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오답 노트가 나에게 내가 무조건 다시 볼 만한 책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물론 이것도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다시 보게 되는 건 아닌데 이게 다시 볼 때 오답 노트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이건 제가 그냥 하다 보니 터득하게 된 거예요. 잘 그러니까 들어보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 시험 반대 하나 틀렸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를 두 번 복사하는 거예요. 두 번 복사해서 두 번, 그러니까 두 개 오려서 두 개 문제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분필해 줄까? 여기. 그러니까요, 이거를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책이 이렇게 피면 이렇게 두 페이지가 보이잖아요. 이걸 넘기면 또 그 다음 책에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다가 문제를 붙여요. 그리고 이 페이지는 넘겨요. 그럼 이제 이 페이지에다가 다시 또 그 문제를 붙이고 여기다가는 이제 내가 해야 되는 해설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틀렸던 문제들이 다 보이면 그럼 이쪽 면에는 무조건 쎄 문제 그리고 이쪽 면에는 무조건 해설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오답 노트를 풀 때 그러니까 오답 노트를 제가 이제 시험 전에 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볼 때 여기 페이지를 일단 풀어요.
그 다음에 다시 그러니까 대체 아무것도 안 쓰여 있는 문제만 붙여 있는 여기를 먼저 푼다는 네, 거지. 쭉쭉쭉쭉 풀고 그럼 제가 틀렸던 문제라고 해놓고 해설도 썼는데 또 틀리거든요. 진짜 또 사람은 틀려요. 사람은 신기해. 진짜 또 틀려요. 이게요. 이게 내가 읽은 건데 하고 같은 답변. 이게 그럼. 그렇게 틀려서 이거를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 이게 제가 부족한 것만 모아져 있는 나만의 문제집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쭉 풀고 다시 채점하고 그러면 여기에 제가 놓쳤던 시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출제자가 의도했던 건 이렇게 답을 고르길 원했는데 내가 그렇지 못했으니까 틀린 거겠죠.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가 뭐였는지 다시 파악하면 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보완해야 되겠구나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맨 마지막 정리할 때 이게 정말 도움 많이 됐고 그리고 이거를 수능 전에 다시 볼 때는 매직 하나 들고 제가 다시 봤을 때 아 이게 내가 이렇게 틀렸었으니까 이렇게 접근해야지 라는 확신이 들면 매직으로 다 지우고 찢어버렸어요. 약간 쾌감도 들고요. 찢으면 이게 뭐랄까 수능 끝나고는 제가 푼 책 다 불태워버리고 싶거든요. 맞아. 뭔가 이렇게 그 내가 한 게 다 끝났으니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버리는 게 약간 되게 기분이 좋아요. 맞아. 그래서 이제 그걸 약간 미리 경험하는 거랄까요. 그러니까 다시는 보지 못하게 매직으로 다 지우거나 아니면 찢었어요. 옛날에는 막 먹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좀 그런 미도 안 좋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다 X 해놓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약간 확신이 덜 들고 똑같은 함정에 빠질 것 같은 건 포스트잇으로 붙여놓고 수능 시험장 날 가서 그거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그럼 문제 풀 때 아 이렇게 빠지는 거 내가 있어야 되니까 주의하겠다를 시험 보기 전에 바로 리마인드하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데 제가 진짜 공부하는데 이 5단 노트가 진짜 큰 수단이에요. 이거 되게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 특히 그러니까 그 말이 되게 맞아. 푼 걸 또 틀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만 모아놓으면 내 정말 나만의 문제집이 된다라는 그 말에 되게 동의해. 근데 이게 조금 기분이 나쁘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좀 계속 이제 올일 등급이 나오고 서울대에 진학할 수 있는 성적이 쭉 나왔었으면 일반적인 문제집을 풀어도 꽤 많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에겐 동그라미가 익숙한데 이거 풀면 계속 그어요. 그러니까 좀 짜증나 이거 풀 때. 근데 이거 공부할 때 그런 짜증나는 게 조금 없어야 되는 거라서 사실 이게 할 때 조금 저도 공부하기 싫어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냥 원래 하기 싫을 때 하는 공부가 보약이에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맞습니다. 민정쌤이 맨날 해주시는 말이죠. 이거 제가 적어놨어요. 제 책상에. 근데 진짜 그래. 하기 싫을 때 하는 공부가 진짜 보약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해야 돼. 진짜 진짜 하기 싫을 때 딱 고개를 들어. 내 고3 때 독서실에 쓰여있던 멘트라니까. 진짜 하기 싫을 때 고개 딱 들어. 하, 그래. 이게 내 성적으로 올려주겠지. 이렇게. 맞아 맞아. 요 노트 되게 괜찮은 것 같아. 특히 탐구 과목 할 때 되게 도움 많이 될 것 네. 같아. 그리고 탐구는 이거랑 그리고 선지 노트도 하나 또 따로 만들었어. 아 선지 노트는 뭐야? 그러니까 탐구는 되게 여기 다 문이과 섞여 있어. 문이과 섞여 있어요. 저는 문과여서 사회문화랑 생활과 윤리 선택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문화는 물론 도표가 있지만 대체로 사회문화도 이론 중심이고 생활과 윤리도 이론 중심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의 말장난이 있고 그 선지에서 함정을 파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모의고사 같은 걸 봤을 때 제가 골랐던 선지나 혹은 제가 맞았어도 되게 다른 학생들이 많이 고른 선지 있잖아요. 그런 거는 따로 선지 따로 정리해서 이게 왜 맞고 이게 왜 틀리고 이런 거 이유에 대해서 좀 정리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개념 정리에도 좋고요. 그리고 실제로 평가원 보면 애들이 오답이 많이 나왔던 유형을 약간 답습하는 듯한 맞아.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재활용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그 선지 노트를 보면 애들이 많이 틀렸던 거에서 거의 진짜 시험에 또 나올 때가 되게 많았어요. 선지 노트 쓰면. 맞아.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매력적인 오답 만드는 패턴. 아 우리 아까 PPT로 봤었던 거 있잖아. 뭐 부정어를 넣어서 오답을 만들었다. 선후관계를 바꿔서 오답 만들었다. 뭐 이런 동화치환으로 만들었다. 다 탐구 과목도 똑같거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쭉 분석하는 눈이 있으면 도움 되게 많이 되는 거지. 탐구는 그럼 일단 오답 노트 되게 도움. 그러니까 형이 한 얘기를 했으니까 정리해주면 일단 절대적인 양이 좀 필요하다는 거. 동의해 완전. 그러니까 수면 시간을 무리하게 줄이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아까 얘기 듣다가 내 형한테 내신을 물어봤었거든. 네, 내신이 3학년 때 한 과목이 4였대. 그 얘기 좀. 제가 원래 제가 좀 역사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단순 암기에다가 시기 연도가 끼니까 헷갈려. 이게 뭐야? 연도 이름도 되게 비슷하잖아요. 아까 뭐지? 막 을미의병, 을사의병 이러면서 뭐야? 안 비슷한데? 아 그런가요? 아니 이게 뭔가 비슷해, 비슷해. 이렇게 얘가 방금 나왔는데 왜 또 나왔어? 이런 애들 있거든요. 똑같은 이름이 둘이야? 설미 선생님 화내시겠다. 최준호 선생님 화내시겠다. 이게 똑같은 이름이 두 개야.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있고 막 이러니까 막 이게 역사 공부하는 것도 별로 안 재밌고. 그것도 원래 잘하는 게 재밌어지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잘 못하는데 내신 보면 주변 친구들은 진짜 역사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애들 책 보면 약간 전과목 공부로 다 역사에 쏟은 느낌? 책이 다 막 찢어지려고 해요. 막. 근데 누적인데 다음 시험엔 어떻게 보려고 그럴까?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책 글씨를 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빡빡하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대박이다. 너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맨날 고민을, 시험 기간마다 역사 때문에 맨날 고민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애들이 그렇게 많이 하니까 뭔가 저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역사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신 하면은 진짜 하루에 꼭 2시간씩은, 2시간, 3시간 역사 공부를 꼭 껴놓고 이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 2학년 때는 역사 성적이 쭉 잘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세계사를 4학년 때 봤는데, 아, 이게 세계사 시험을 볼 때 이게 마침 제가 위가 많이 안 좋았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위경련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좋았다가 아니라 문제를 읽고 답을 골라내는 작업을 아예 못했어요. 그러니까 위경련도 이제 어느 순간 동안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픈 시간이 지나고 문제를 풀기 시작했더니 제가 한 10번인가 9번을 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래요, OMR을. 그래서 OMR을 내? 벌써? 내신 시험에서 막히는 못 해본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9번인가 10번까지 마킹을 하고요. 어떻게 찍었냐면 숫자를 다 세서 4번이 제일 없더라고요. 다 4번으로 찍었어요, 뒤에를. 그리고 서술형은 이제 거의 못 썼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성적이 그때 역사를 51점인가 41점인가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시험을 다 그 중간고사 말고 기말고사 잘 봤는데 중간고사 때 그렇게 발라놓으니까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사를 4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내신이 1.48이에요. 종합 내신이.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막 높은 내신이 아닌데 제가 정시 성적이 쭉 잘 나와서 수시를 서형고만 딱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4등급 세계사가 4등급인데 요즘 막 뭐 한국사 필수 이러면서 역사를 중요시하는 이 지금 시기에 역사가 4니 이거를 뽑아줄까 진짜 안 뽑아줄 것 같다 라고 생각했는데 딱 고대 하나만 붙은 거예요. 그래서 면접 때 딱 저한테 물어봐 주셨어요. 왜 다른 성적이 다 좋은데 세계사만 4등급이냐고. 그래서 그냥 그때 잘 대답해서 붙은 거겠죠. 아무튼 그래서 그땐 진짜 엄청 속상했었어요. 이게 약간 자기 관리가 진짜 중요해요. 자기 몸 관리가 중요해요. 근데 왜냐면 저는 그런 경험도 없고. 네? 아, 제 마이크요? 학생 마이크요? 너 너무 마이크가 쓸렸나 봐. 듣나요? 네. 경험도 없고. 경험도 없고 제가 그리고 이렇게 아파서 시험을 못 봐본 게 처음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 아예 고려를 못 하고 잠을 줄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부할 때는 내 건강과 내가 시험 볼 때 최상의 컨디션으로는 볼 수 있도록 그거를 미리 조절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맞아. 저 그때 그래도 그 경험을 해서 수능 보러 갈 때는 수면 시간도 이제 넉넉하게 하고 해서 수능 때는 되게 컨디션 좋았어요. 물론 기분이 엄청 더러웠는데 수능이 너무 어려워서 그때 이제 재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게 진짜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었어요. 근데 맞아. 여러분은 그런 시행착오를 안 하는 게 좋은 거니까 컨디션 관리 잘해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아프면 좀 쉬고. 그럼 아프면 좀 쉬고 휴가 갈까? 독감. 일단 수면 시간 좀 줄이는 거,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문제집 똑같은 거 여러 번 푸는 거. 그러니까 가끔 애들 가르치다 보면 그런 애들 있어. 문제집을 사는 것으로 희열을 느끼는 애들이 있어. 그 경험치가 한 번쯤은 있을 거야. 쌓여있는 수학 문제집 보면 왠지 막 다 내가 푼 것 같고 되게 뿌듯하고. 문제집을 사는 게 공부가 아니라 한 문제집을 여러 번 돌리는 게 훨씬 공부야. 그리고 아까 여러 번 세 바퀴 정도 돌리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급적 해설지는 멀리 하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답 노트. 기분이 더럽긴 하겠지만 뭐 이건 지금 당장 시작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내가 개념 정리를 하라고 했으니까 아직까지는 틀리는 문제가 많아서 나만의 문제집이 필요 없을 거야. 문제집에 있는 별표만 치더라도 이미 충분할 것 같고, 한 6월 이후로는 이 방법들을 해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뭔지 알겠지? 물론 지금부터 해도 당연히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하고. 아, 그리고 그 야식은 먹지 말아요. 왜냐면 아, 다이어트 때문에 아니에요. 저도 살 되게 많이 쪘어요. 왜냐면 너 몇 킬로 쪘냐? 그러니까 저는 원래 고1,2하고 고3 1학기 때까지는 살이 하나도 안 쪘었어요. 왜냐면 이제 애초에 좀 고생도 하고 제가 밥맛이 계속 없어서 밥을 잘 안 먹었었거든요. 그것도 위가 아파서 음식도 짠 거 매운 거 다 못 먹고 뭐 카페인 있으면 못 먹고 우유 들어가면 못 먹고 막 이러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막 급식 나오면 색깔이 있으면 일단 못 먹어요. 그래서 그냥 밥과 하얀 국 나면 하얀 국 먹고, 아니면 제가 막 밥을 그렇게 먹으니까 살이 계속 안 쪄왔다가 이제 고3 2학기 때는 수능을 위해 좀 컨디션 관리를 시작하니까 이게 입맛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 한 10kg 쪘나? 근데 그러고 제가 수능 끝나고 꼭 살을 빼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살았던 얘기하면 완전 영양없잖아요. 근데 밥은 꼭 먹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살이 더 쪄요. 그러니까 이제 빼야겠다 생각하면 주변에서 넌 그러니까 못 빼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대학 가면 살이 빠지지 않아 얘들아. 나 어쨌든 야식은 그 수면 그러니까 내가 잠잘 때 잠의 질이 야식을 먹으면 아침에 더 피곤해요. 왜냐면 밤에 뭐 먹으면 맞아. 아침에 얼굴 붓잖아요. 그게 내가 잠을 푹 못 자서 그래요. 너무서? 형 기침하셔서 부으신 거래요. 기침해서 부은 거야. 그러니까 야식 밤에는 뭘 웬만하면 안 먹는 게 좋고요. 혹여 잠이 좀 안 오면 그러면 따뜻한 우유를 먹거나 그냥 그 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건가요? 발 목욕하면 잠이 잘 와요. 따뜻한 물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나도 좀 난 내가 예민한지 몰랐거든? 나는 되게 성격 편한 성격이야. 지켜보면 알겠지만 뭐 이러면 되지 뭐 저러면 되지 뭐 이런 성격인데 계속 내가 스트레스를 받나 봐. 나는 모르겠는데 내 몸은 받나 봐. 왜냐면 뭐 나 이번 대박이었다니까 한 달 동안 교재 5권 작업했어. 이 사실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정이거든. 그러니까 몸이 못 버티는 거지. 그러니까 또 근데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 잘 때 계속 일 생각해. 내 침대맡에 바로 핸드폰 있거든. 자다가 생각나. 그 핸드폰을 다시 메모해. 또 생각나. 또 메모해. 또 생각나. 또 메모해.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잘 못 자니까 가진 방법들을 다 쓰는데 내가 좀 추천해주는 방법은 일단 따뜻한 우유. 우유를 좀 데워가지고 따뜻하게 먹으면 뭐 좀 괜찮고, 제일 추천해주는 거는 발 씻는 거. 그러니까 따뜻한 물로 조교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잠이 잘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혈액순환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조교하면 좀 잘 오는 것 같아.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운동. 내 몸이 피곤하면 뭐 기절하지 뭐. 그래서 운동 체력 관리도 있으니까 운동하는 것도 되게 추천하고, 이런 거 때려놓으면 좀 도움돼. 그리고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수면제. 선생님 제자 중에서도 수면제 먹는 친구 되게 많거든. 근데 수면제는 몸에 쌓여. 양약은 몸에 쌓이기도 하고, 그리고 점점 강도를 높이게 돼. 그래서 한 알로 시작해서 막 두 알, 세 알 점점 늘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면제는 절대 안 돼. 정정 치료가 필요하면 한의원 가. 나도 가끔 한의원 가거든. 한의원 가서 막 여기도 침 맞고, 나 얼굴에 침 맞아? 막 이렇게. 침 맞고 어깨도 침 맞고. 그러면 한결나. 한 의학은 몸에 쌓이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좋을 거야. 가급적이면 수면제는 진짜. 아마 좀 있으면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하니까 근데 잠도 잘 안 오고 하니까 수면제 먹게 될 수도 있을 거야. 가급적이면 먹지 않는 걸로 해, 얘들아. 알았지? 몸상해. 아, 이게 지금 아직 학기 시작한 거 아니죠? 응.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3을 시작하는 거라서 이렇게 다 같이 하는 생각이 이걸 진짜 좀 주의해야 돼. 나는 수능 볼 때까지 정말 계속 열심히 해야지. 이게 불가능해요. 왜냐면 내가 100%로 수능까지 달리면 괴물이에요, 진짜.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실제로 약간 그 제 경험에 따르면 제가 이제 고3을 보냈을 때 그 4, 5월 시기랑요. 그리고 7, 8월에 되게 공부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요. 좀 이렇게 좀 불타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다 그렇죠. 지금 초기에 안 불타오르면 좀 곤란해요. 그리고
근데 4, 5월은 약간 행사도 많고 이게 중간고사 끝나면 그 이후로 약간 루즈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때 좀 공부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는 이제 코앞이 수능이라는 생각에 진짜 불타오르거든요. 그 시기 말고 이제 나머지 참 공부가 좀 안 되는 시기에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무작정 난 100%를 달릴 거야 라고 생각하고 100%를 달렸어요. 근데 4, 5월에 100%는 커녕 50%도 못 달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주변 친구들을 보면 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시기에 달린 거라고 하면 그 시기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거의 기어가는 수준이에요. 속도가, 느는 속도가. 맞아. 그때 여러분은 그냥 걷기만 해도 돼요. 그러니 저는 그래서 항상 쉬는 시간에도 다 공부했거든요. 진짜 그 쉬는 시간에 항상 이제 쉬는 시간에 푸는 문제집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짬 내서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문제집으로. 좀 예를 들어 뭐 수학 같은 거 좀 쉬워서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문제집이라거나 약간 이런 거를 일부러 쉬는 시간에 무조건 푸는 거 뭐 이렇게 짜투리 시간 다 모아서 공부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쉬는 시간에 푸는 문제집. 그러니까 내가 좀 추천하는 건 쉬는 시간에 복습하는 거 제일 추천하긴 하거든. 그러니까 전 시간에 이렇게 배운 내용 빠르게 그리고 뭐 다음 쌤 들어오기 전에 그 전 시간에 배운 거 빠르게 이렇게 보통 복습하는 거 좀 추천하긴 하는데 이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 뭐 우리가 사실 3학년 되면 모든 수업이 막 다 수업을 하시지 않고 자습 시간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푸는 것도 쉬운 문제만 푸는 게 훨씬 좋아. 왜냐면 어려운 문제 풀면 10분 동안 다 안 풀리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좀 추천해주는 과목은 수학 과목. 왜냐면 국어는 쉬는 시간에 이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야 되거든. 수학 문제 푸는 거 좀 추천.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이제 솔직히 지금 이 시기부터 3월하고 내신 기간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말 120% 달렸어요, 저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좀 루즈해지고 힘들어서 많이 못 달렸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해주는 건 이건 제가 이제 2학기 때 약간 그렇게 제 태도를 바꿨었거든요. 근데 좀 좋았던 게 그 시기에는 남들이 저희가 열심히 했던 것처럼 쉬는 시간에 공부하고 짜투리 시간 아껴서 공부하고 이러지 않고 그냥 주어진 시간에만 열심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도 남들보다 앞서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시기에는 이렇게 되니까 이 시기에는 좀 루즈해 줄 거를 미리 예상하고 그 시기에는 내 학습의 그런 쪼임 정도를 해야 되나요? 그거를 약간 학습의 밀도를 살짝 조금 풀어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야 이제 다음에 또 달릴 수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그렇게 또 달리려면 즉각적인 보상도 조금 필요해요. 본인에게. 그러니까 실제로 대학만 보고 공부를 하기에는 약간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조금 어느 대학 아래는 안 가겠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진짜 자만하고 못됐었어요. 왜냐면 그 대학을 바라보는 친구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조금 못됐었는데 아무튼 약간 그렇게 약간 자만에 빠지고 혹은 내가 수능 때 망할 거라는 상상을 아예 못하는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기가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 하나만 바라보고 그렇게 공부를 쭉 이어가면 그런 시기도 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엔 대학이라는 목표가 약간 흐릿해지고 내가 힘든 것만 중요한 그런 시기가 오게 되기도 해요. 맞아. 그래서 그러면 슬럼프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만 바라보면 1년 공부를 길게 하기가 힘들어요. 되게 장기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저는 기숙사에 살아서 주말에만 집에 갔어요. 저는 주말에 집에 한 8시 혹은 9시, 밤 9시쯤에면 집에 가게 됐는데 저에게 주는 그 휴가 일주일에 딱 2시간인 거예요. 일주일에 2시간인데 그때 딱 사실 민정쌤이 다른 TCC에서는 드라마 절대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드라마를 진짜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 약간 성격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여자들이랑 말 잘할 것 같죠. 그러니까 여학생들이라도 지친하고 맨날 수다 떨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제가 그 드라마 여자인 줄 알았나 봐. 그러니까요. 저 약간 말투도 약간 막 남자 같지 않고 약간 수다 떨기 편한 말투래요. 그래 게시판 말투도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러려면 공감대가 필요해서 처음에는 드라마를 봤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약간 그런 낯을 많이 가리고 이랬는데 뭔가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은 마음에 처음에는 이렇게 애들이랑 얘기거리를 찾다 보니까 애들이 드라마 얘기를 하길래 처음에 드라마를 호기심에 봤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드라마 그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어요. 제가 처음에 본 드라마가 눈에 점 찍고 나오는 그분 나오신 드라마였는데 와 이게 막 그 뭐지? 막 이런 OST도 막 계속 막 흥얼거리게 되고 막 그 OST 나오면 그 장면이 막 떠올라요. 막 아 이게 막 그런 느낌이었지. 막 이렇게 떠오르고 드라마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에게는 일주일에 딱 2시간 드라마 보는 시간을 줬어요. 근데 이게 2시간으로 제한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미 끝난 드라마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 이제 시작하는 드라마 있잖아요. 우리나라 드라마 재미없는 드라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게 절대 없어요. 시청률이 안 나와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드라마를 하면 일주일에 무조건 2시간씩만 돌아요. 근데 문제는 결방하면 진짜 짜증나요. 이렇게 2시간씩 무조건 그 주에 방영된 것만 보는 걸로 저에게 약간 그런 보상을 줬어요. 근데 이 보상은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할 수 있는 공부량보다 한 1.2배 정도를 더 잡아요. 그러면 진짜 타이트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완전 바쁘고 완전 초집중으로 해야만 그거를 다 완료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일주일 내내 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요. 하나라도 못 지키면 전 그 드라마 안 봤어요. 그 주에. 그러니까 저에게 주는 벌이에요. 그럼 궁금해 죽어요. 아 이게 지난주에 이렇게 끝났는데 막 이렇게. 근데 이게 진짜로 엄청 효과가 좋아요. 왜냐면 되게 단기적인 목표를 위해 달리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맞아. 여러분 작심삼일 그런 거. 그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기 전날 그 과목 100점을 위해 달리는 그런 느낌으로 드라마 하나를 보려고 그렇게 달리는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웃기거든요. 근데 이게 고3이고 수험생이니까 그런데 목매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도 진짜 너무 재밌고 내가 공부를 진짜 1초라도 안 하면 행복하니까요. 자기에게 자기와의 밀당인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자기를 극한으로 몰아넣지 말고 그러니까 긴장과 이완인 거지. 근데 너무 많은 친구들이 그냥 그런 긴장 없이 그냥 계속 드라마를 보고 이완만 주는 거야. 그러면서 또 스트레스 받아. 난 왜 이걸 보고 있지? 끝나고 나면 약간 현타 와가지고 아, 나 어떡하지? 이러지 않고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 얘기는 뭐 늘 많이 했지만. 아, 이 그리고 민정쌤이 방금 말씀하신 그 스트레스도 잘 이용하면 좋아요. 맞아. 그러니까 제가 슬럼프가 한번 왔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그때 50%도 못 달릴 것 같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슬럼프의 제 직방인 게요. 이 스트레스를 잘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는 것으로 인해 오는 그 불안감과 스트레스 이게 그 슬럼프를 낫게 해요. 그러니까 아 물론 근데 그 시간에 다른 여가를 즐기면 안 돼요 여러분. 막 게임 내가 저는 슬럼프가 왔을 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아예 놓고요 한 3일 정도를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밥만 먹고 자고 이것만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너무 공부가 너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제가 받은 거죠. 근데 약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막 게임 같은 걸 중간에 하잖아요. 그럼 영원히 게임만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아무것도. 맞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천장만 쳐다보고 계시면 이게 아 나는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를 잘 이용해야 수험 생활도 잘 보낼 수 있어요. 아, 저 아까 얘기했던 거 잠깐 보충해도 될까요? 그럼요. 아, 제가 그 1년에서 그 왕곡을 그러니까 잘 되는 시기 이런 걸 고려해서 왕곡을 조절해야 된다 했잖아요. 이건 그냥 팁인데 영어 같은 거는요. 그 여러분 되게 독해가 어렵고 듣기가 쉬운 건 좀 사실이잖아요. 물론 여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듣기 막 3개, 4개 틀리는 친구도 있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 보면 듣기 막 4개 맞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듣기를 희한하게 못하는 경우도 있고 듣기가 뭔가 안 맞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듣기도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4월이나 5월에 공부가 진짜 안 되잖아요. 그럼 영어 독해를 잠깐 놓고 듣기 공부를 해도 좋아요. 어쨌거나 듣기는 다 맞아야 되고 한 번은 정리하고 가야 되는 거라면 그 약간 좀 그렇게 막 몰아세우지 않고 그냥 좀 여유 있게 공부해도 되는 게 듣기거든요. 그러니까 듣기를 그 시기에 조금 몰아서 쳐도 괜찮아요. 저도 그렇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너무 안 돼서 영어 듣기를 꺼냈었어요. 그러면 약간 그렇게 좀 뭐라 그러죠? 난이도가 좀 낮은 부분을 선택하면 그 시기 보내는데 큰 무리 없는데 또 효율은 있게 보낼 수 괜찮은 있어요. 것 같아. 그때 왜 선배들 왔을 때 얘기했을 때도 비슷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 뭔가 공부가 잘 안 되거나 이럴 때는 몸으로 하는 공부하라 그랬잖아. 노트 만들거나 뭐 EBS 나왔던 문학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이런 거 하라. 근데 같은 맥락인 것 같아. 공부가 좀 잘 안 될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공부들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 질문 있니? 뭐? 아, 아니야? 아니, 입을 뻥긋거려 수현이. 질문 있는 줄 알았어. 질문이 없니?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했나 봐요. 아니야. 수다스럽고 참 좋았어. 아니, 근데 진짜 잘 돼서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열심히 너무 좋아. 하면 어떻게든 풀리더라고요. 어. 진짜 민정쌤이 맨날 말해주셨었는데 저는 진짜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전 무조건 정시로 그냥 못 나와도 정시로 가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진짜 이렇게 풀려서 아 진짜 민정쌤이 한 말이 맞았구나 를 그 진짜 몸소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진짜 누가 보기에도 열심히 하면 진짜 어떻게든 풀려요. 혹여 대학 입시에서 도움이 안 돼도 나중에 큰 재산이 될 거예요. 어 진짜 열심히 해본 경험치가 있는 사람은 뭐든 돼. 그래서 내가 우리 사촌동생 얘기해줬잖아. 선생님 사촌동생이 막 아 그냥 중국으로 대학 갈까 생각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 미쳤냐고. 되게 잘 산단 말이야. 선생님 사촌동생이 되게 잘 살아 집이. 중국으로 대학 간다고 해서 너 일로 와봐. 왜? 이랬더니 아니 뭐 수능 공부도 딱 요맘때 수능 공부도 뭐 나 5, 5, 4 막 이래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너 미쳤니?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윈터에 집어넣어가지고 아침부터 공부시키고 그리고 6시에 끝나고 나서 바로 걔 영어 특기자 내가 준비시켰거든? 그래가지고 바로 영 토익 학원 보내고 그래가지고 끝나고 또 집에 와가지고 또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간 공부시켜가지고 내가 내신도 챙기라 그랬거든 영어 특기자인데 근데 결국에 영특으로 대학 갔잖아. 내가 걔한테 뭐라 그랬냐면 왜 중국으로 갈 거야 그랬더니 아 뭐 한국에서 공부하기도 힘들고 대학도 어차피 힘들 것 같고 한국에서 야 너 이런 글로 처 빠진 정신 상태 가지고는 나중에 돈 다 날려먹는다고 니네 부모님이 물려주신 돈 니가 절대로 관리 못한다고 엄청 쌍욕을 했거든. 근데 진짜 열심히 해본 경험 그때 너무 고마웠대. 윈터 때 그렇게 한번 내 옆에서 오지게 굴르고 나니까 진짜 사람이 싹 바뀌었대. 근데 진짜 이번 방학이 좀 너네한테 그런 방학이 됐으면 좋겠어. 내 인생에서 한 번쯤 이렇게 좀 살아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내 생각은 그런데. 맞아요. 이런 거 너무 좋아. 인간 애들이 와가지고 막 선생님 되게 감사했어요. 아니면 막 뭐 했어요? 막 얘기하면 진짜 너무 좋다니까. 얘네 학교 대박이었어. 아까 성적대로 1, 2, 3, 4 이렇게 쭉 앉는다 그랬잖아. 걔네 몇 명까지 강의 들었다고? 깜짝 놀랐어. 아까 듣다가. 아, 저 그러니까 몇 명까지인지는 기억이 이렇게, 안 나는데. 이렇게 이렇게였어. 네, 근데 저가 이제 계속 그렇게 서울대 갈 성적이 나왔으면 자리가 높은 자리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1, 2, 3 그 라인이었는데 저 같은 줄에 있는 친구들 다 민정쌤 강의 들었었어요. 1%니까요. 근데 진짜 너무 좋아 애들 잘 된 거 보면 얘는 걔네들이랑 다음 뭐 내일로 언제 간다고? 아 그 친구들은 아니고요. 다른 친구들. 네, 다른 친구들인데 내일로. 아 여러분 꼭 가세요. 저 내일로 타고 그 전국 일주예요. 전국 일주. 드디어 이불 밖을 나오는구나. 축하해. 아 저 가끔 나와요. 가끔. 축하해. 근데 이게 여러분 꼭 스케줄표도 쓰세요. 수능 끝나면. 제가 계속 이불 안에만 사는데요. 하나 있는 약속도 까먹게 되고. 아, 그것도 까먹지. 그것도 까먹게 돼. 그럼 수능 끝나면 원래 까먹어. 너무 좋아. 뭐 이걸 보는 애도 형이 나 처음에 TCC 때문에 알았대. TCC의 여왕이에요. 저희 학교에서 별명이. 요정이라고 해줄래? 그건 이제 저거 보는 후배들이 TCC의 요정으로. 요정. 요정으로 하지 마. 저 너네 여왕이 너무 유명한데. 아 그러니? 그래서 보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차차 강의를 듣게 됐는데 그 되게 좀 신기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아까 밥 먹고 얘기하다가 너 그러면 가서 얘기하고 갈래? 이랬더니 형이 되게 신기해하는 거 제가요? 진짜요? 막 이랬어. 근데 이걸 보는 누군가도 내년에 와가지고 막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너네야 뭐 말할 것도 없고. 대단하신 거예요. 인강생 입장으로서 엄청 신기하거든요. 그래 너희면은 내가 4시간 들어오니까 되게 웃기지. 진짜 신기한 거예요. 너는 진짜 내가 4시간 이렇게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나를 보는 게 되게 우스울 수 있지만 멀리서 오는 애들 입장에서는 되게 신기하다는 말이야. 네, 완전 잘했다. 잘 대해주셔야 돼요. 소중히 대해줘. 나 아껴줘야 돼. 아 진짜 처음 들어올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연예인 보는 것 같고 막 진짜 그랬다니까요. 아 웃겨라. 저 혹여 이거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올라가도 제 후배들이 저 보는 거 보면 저도 이상할걸요? 내가 왜 나와? 이렇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현수 놀러 왔는데 얘가 보더니 TCC에서 본 형이다 막 이러면서 그 손을 넣어서 그런 거 찍으셨거든요. 그 내용도 기억하더라니까. 내용. 너무 웃겨가지고 막
되게 신기했어. 여튼 너네도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 야, 1년 해볼 만해. 하루에 뭐 2시간 자 볼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저 배경화면 너 대한민국이 저 고3이 힘들다고 속이고 있다였어요. 아, 현수가 했던 말? 그랬던 그건 거야. 그건 기억이 안 나. 근데 그걸 제가 누구한테 들어서 그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바탕화면을 해놨었어요. 그게 근데 좀 힘이 되긴 하더라고요. 별로 내가 힘든 건 아니구나. 그럼 알만해. 인생 1년인데 뭐 열심히 해봐. 알았지? 이제 할 수 있어. 집에 가서 오늘 스케줄로부터 작성하고 문제집 쫙 계산해보고 세 바퀴 돌려면 얼마 정도 걸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항상 이런 딱 선배들 와서 얘기하면 그 당시에는 또 선배 버프가 있어서 이렇게 집에 가면서 또 있고 지금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라 뭐 넘겨도 기억이 또 안 나고 또 틀리고 이러니까 대신에 좀 오래 갔으면 좋겠어. 알았지? 그리고 공부라는 게 좀 그렇거든. 할 때 힘든 순간들이 있어. 우리가 인간인지라 힘들면 혼자 너무 끙끙 앓지 말고 나한테 말해. 네 옆에 있는 친구들은 너랑 비슷한 똑같은 수준의 똑같은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 물론 뭐 나도 뭐 이렇게 라고 해결책을 완벽하게 제시해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한테는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이 있잖아. 정말 수백만 건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분명히 도움이 더 많이 될 거야. 열심히 해서 꼭 좋은 대학 가자. 내 목표는 딱 하나야. 우리 애기들 좋은 대학 보내는 거. 네가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좋은 대학 가서 좀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알았지? 안녕.